쭈레쭈레에서 사과 케이크를 간과하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나서 풍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는데요. 컬러는 전체적으로 니플렉스 톤으로 통일을 했고요. 6인치의 링코 골드 5개와 12인치 레드 1개, 6인치, 5인치 그린 하나, 그 다음에 260 레드랑 골드 1개씩 준비했습니다. 레드에서 끝부분만 쓸 건데요. 자를 자리 약 10cm 정도 부분을 잘라냈고 그 자리에 우선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부분을 잘라서 준비하고요. 촛불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약 5cm 정도 바람을 넣어서 매듭 지어줍니다. 260 골드를 적당한 길이로 부어줍니다. 두 개를 함께 매듭 지어줍니다. 매듭은 정리해주고요. 매듭을 바짝 지은 상태인데요. 애플 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돼서 바람을 위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매듭 지은 부분을 풍선 안쪽으로 넣어서 튤립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안쪽에서 매듭을 잡은 상태에서 꼬아주면 됩니다. 힘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 지은 자리를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시켜줍니다. 사과 모양의 케이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촛대가 되는 부분에 10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 남은 부분을 잘라서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사과 위에 초를 달아서 케이크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과를 만들 건데요. 먼저 5인치 그린은 바람을 빼서 밀착되게 만들어줍니다. 12인치 라운드를 불어줍니다. 앞서 잘라냈던 레드를 끼워줍니다. 라운드 안으로 깊숙이 넣어줍니다.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임시로 풍선을 이용해서 차단해줍니다. 라운드의 중심 부분에서 안에 넣은 스틱의 끝에 있는 매듭 부분을 잡아줍니다. 두세 번 돌려준 다음에 그 자리에 먼저 만들었던 초를 이용해서 매듭을 지워줍니다. 5인치 그린도 함께 달아서 묶어주면 됩니다. 임시로 묶어 놓았던 풍선 부분은 풀어주고요. 스틱을 뺀 다음에 안쪽에 넣었던 260 풍선을 당겨줍니다. 안에 있는 풍선을 최대로 당긴 상태에서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주입구 부분을 한 3, 4차례 꼬아줍니다. 이 자리를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사과를 받칠 수 있는 받침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잘라 정리합니다. 6인치 링크를 이용해서 파이브 클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펌프로 왕복 두 번씩 불어줍니다. 클러스트 중심에 사과 매듭 주입구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밀착되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밑에 받침이 되는 부분을 선을 추가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링코 풍선의 꼬리와 함께 묶어줍니다. 옆에 있는 링코 꼬리 부분에 닿는 길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방울을 꼬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처음 매듭을 지었던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매듭 지어 정리하면 완성됩니다. 애플 벌룬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